진짜 마지막이 너무 강렬해서요. 펑펑 울다가 나왔는데 기대했던 만큼 더 재밌고 정말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너무 집중해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. 정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비밀을 같이 파헤쳐가는 과정들이 관객의 입장으로서도 같이 한 호흡 한 호흡 이렇게 맞춰가는 묘연한 느낌을 느끼면서 런타임이 한 시간 정도로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맨 마지막 순간에 그 비밀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12월 8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비밀 화이팅! 영화 비밀 화이팅! 비밀 화이팅! 꼭 봐주세요. 꼭 추천드립니다. 비밀 화이팅! 후임들을 많이 괴롭힌 걸로 아는 특별히 누굴 더 괴롭히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? 아니, 야. 그게 중요합니까? 당한 사람한테 왜 당했냐고 묻기보다는 괴롭힌 사람에게 왜 괴롭히냐고 묻는 게 더 맞지 않나요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최영훈이 죽자고 괴롭힌 짓들 나 수차례 있잖아. 너 면회 올래? 네가 죽인 거야, 이 X야.